하면은 시저 샐러드처럼 개발한 건데요. 맛 비슷하게. 근데 훨씬 더 간단하고 되게 맛있어요. 넣고 파슬리 넣고 다진 양파를 다 넣고 설탕 어머. 넣고 이거 주위가 되게 좋아하고 비린 맛을 레몬즙으로 살짝 잡고 튀김이 찍어 드셔도 맛있고 뭐 사라다도 맛있고 맛있어.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색깔도 너무 이쁘다. 시판되는 마요네즈에 재료들을 넣고 만들면은 이 소스가 이제 그게 핵심이야. 이정현은 정말 소스 빼면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그거. 참치 나유를 먼저 만들어 봐야겠다. 일단 그냥 일발. 근데 저것도 마요네즈도 수제 마요네즈잖아요. 진짜. 버터 들어가면 어우. 만능 간장. 만감 나온다, 만감. 어우. 이거 옛날에 비벼 먹던 거잖아. 그렇죠. 계란 넣고. 계란 넣고. 진짜 좋아하겠다, 조카들이. 아이들한테 참치가 참 좋잖아. 배비님 복 받으셨네요. 약간 매콤한 맛. 매콤하게? 마요네즈에 고춧가루 섞을 생각을 하네. 너무 맛있겠다. 매운 참치 마요주 먹방. 느끼하지 않을 것 같아. 간편하면서도 되게 맛있겠다. 와, 맛있다. 이걸 지금 10 매진분을 한다고? 정현 씨의 매력이 이거예요. 깨작깨작하지 않아. 음식 만든 거 봐요. 크게 손톱이. 고른 맛도 있거든. 나 이게 너무 좋아. 와. 아, 이걸 또 구워요? 저렇게 구워서? 맞아. 아, 맛있겠다. 맞아. 또 한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우리 이제 다 알았어. 어머.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우리 언니들 영양 간식으로 해야겠다. 엄마 병원에서 밤새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언니들이.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여주. 몸에 좋죠. 당뇨랑 고혈압에 좋고 레몬이나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요. 옛날에 대사관에 그 대사들이 혈압이 다 높아가지고 이거 많이 했어. 여주를 이용해서 계란 반찬을 해줘야겠다. 건강하게. 소화에 좋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좋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는데. 근데 저렇게 그냥 먹으면 엄청 쓰지.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 쌉싸래한 맛 때문에 중독성이 되게 강해요. 쓴맛에 먹는 거야. 아, 요거를 파내야 돼. 그래야 쓴맛이 없어져. 자, 안에 거를 파내고. 야, 정성이다, 정성이야. 자, 소금으로 한 번 더 씻어서 쓴맛을 잡고. 저게 엄청 써요. 그래서 설탕물에 좀 이렇게 좀 절여놔야 되고. 달걀 넣고 착착 볶아가지고. 아, 그럼 진짜 맛있는데. 설탕 넣고 건조 마늘가루 넣고 다진 양파를 하나 정도. 아, 전을 무치나? 와. 아, 이게 달걀 볶음이랑 참치. 아.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 조카들까지 원래 쓴 거 못 먹는데 저거는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한번 새로운 소스를 넣어보자. 발리에서 나온 산발 소스. 고추를 넣은 단짠 소스거든요. 근데 아, 산발 소스 강력하죠. 와. 야. 근데 언니들은 좋아하겠다.